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쿄 도깨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몬키 키우기를 했었어요. 문방구 시몬키와 다이소 시몬키 비교를 했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통에는 지금 다이소 시몬키거든요. 자, 지금 몇 마리 기어다니는 거 보이시죠? 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한 3, 4마리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리, 두 마리인가? 거의 다 이제 제가 매일매일 펌프질도 하고 먹이도 줬는데 지금 몇 마리 빼고는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자, 여기 다이소에서 사온 시몬키였고요. 오, 여기 봐. 엄청 이쁘게 생겼다. 크니까. 새우가 아니라 진짜 그냥 요정 같아요. 우와. 문방구 시몬키입니다. 문방구 시몬키는 지금 막 찌꺼기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다 시몬키의 시체예요, 시체. 그때 한 1000마리 가까이 태어났었죠. 이렇게 다 떠다녀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시몬키예요. 근데 이제 물을 갈지 말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몇 마리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 마리 여기 저기 있고요. 오, 엄청 크다. 또 있었는데? 오, 여기 또 있어. 여기도 한 두세 마리 정도 있어요. 두 마리 있고. 몇 마리지? 여기도 한 세 마리 있나? 지금 보이는 건 두 마리인데, 두 마리? 좀 비슷하게 남아있네요. 자, 크기도 비슷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두 개.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시몬키를 키워본 결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있어서,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했어요. 자, 바다 새우 키우기 한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문방구에 이게 한 박스가 없어가지고 10개밖에 없거든요. 12개 한 박스인데 자, 10개를 준비했어요. 우와. 자, 바다 새우 키우기 10개 준비했는데요. 자, 이것으로 제가 아기 바다 새우 1억 마리까지 키우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바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지난번에 거의 1000마리 가까이 태어났는데 만약에 10박스에서 태어나면은 거의 1만 마리가 태어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키우다 보면은 번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제가 거대한 사육장에다가 10개 분량의 물을 넣어 줄 거예요. 이걸로 10번 부어주면 돼요. 자, 10번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 우와, 이 수족관에 거의 반 이상 찼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펜으로 어디까지 찼는지 표시를 해둘게요. 나중에 물이 증발하면은 거기까지 다시 채워줘야 되기 때문이죠. 싹 한번 구워줄게요. 오케이, 여기 딱 표시를 해뒀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가루를 전부 다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노란색 가루는 먹이고요. 먹이는 이제 태어나고 3일 후에 준 거예요. 자, 이제 파란색 가루만 전부 다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에 알이랑 소금이랑 들어있어요. 자, 10개 다 부었어요. 이제 녹을 때까지 저어줘야 돼요. 자, 요 펌프로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거의 다 녹았어요. 알이 엄청 많네. 오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통 엄청 많고, 지금 이 노란 거는 이제 먹이를 제가 주면 되는 거고요. 저 밑에 보시면은, 야, 거기서 알 엄청 많거든요. 까만 게 보이시는 게 전부 다 알이에요. 거의 테두리 쪽에 있어가지고 물 쪽으로 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야삐! 자, 이거 문방구에서 이거 얼마 주고 샀더라? 문방구에서 4,000원짜리 10개 40,000원치 이렇게 사가지고 키우는데, 와, 이거 진짜 태어나면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키우면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3일 동안 기다려야지 태어나니까 3일 후에 또
이제 엄청나게 태어나면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몬키들이 많이 많이 부화하길 바라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